네, 안녕하세요. 스타게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친숙한 OBS입니다. OBS 사용 중에 녹화 화면 화질 개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방송 초창기에 녹화를 했는데 화면이 되게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운 걸그 컴퓨터 모니터에 화면 조정 스위치 눌러가면서 조정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지라고 의문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방송은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네, 두개 화면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두개 화면 보시면 이게 왼쪽이 최근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상당히 그 전체적인 화면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점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화질 개선을 OBS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색상 보정 어떻게 하는지 실제 게임 화면을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을 하실 때 이런 장면 목록들 추가해서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각 장면 목록마다 이런 소스들을 추가해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네, 추가된 소스 목록, 저 같은 경우 지금 스타크래프트 화면을 띄워놨는데, 스타크래프트 화면, 스타크래프트를 소스를 찍으시고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필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필터 메뉴 들어가시면은 현재 제가 일부러 다 삭제를 해놨는데요. 효과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필터 추가를 들어가고 색상 보정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색상 보정 이름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고요. 색상 보정 들어오면은 이런 감마 대비 명암채도 색조 변화 투명도와 같은 메뉴가 뜹니다. 네,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형태의 변화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조정을 해볼게요. 네, 감마를 조정하면 이렇게 화면이 아주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이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네, 기본값 다시 가고 대비 바꿔볼게요. 대비, 그죠? 대비가 거의 안 되고 대비가 엄청나게 되고, 그죠? 기본값 명암 해보게 하겠습니다. 명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시죠, 지금? 네, 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도는 제가 볼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게임 영상에는 그냥 기본값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색조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조 변화, 네, 이런 변화가 느껴지시죠? 네, 이런 미세 조정을 하면서 각자 게임 어떤 방송 특성에 맞는 영상을 세부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스타크래프트에 최적화를 해놓은 게 감마는 30, 대비는 20, 명암은 7. 네, 이렇게 해놓았을 때 저는 가장 스타크래프트 화면이 제 게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괜찮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화면이 뭐 깔끔하게 네, 보이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죠? 네, 이런 화면들 제가 다시 기본값으로 바꿔볼게요. 상당히 다크해지죠? 네, 원래 제가 쓰고 있는 값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네, 화면이 많이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화면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모니터의 색상값 조정해도 OBS 화면 안 바뀐다라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방송 화질 개선 그리고 방송이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좀 응원해 주세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